자 이제 마지막 9번 들어가 보는데 이 9번은 별표 좀 쳐놓고요.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풀고 나서 논리학 얘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유식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 좀 풀고요. 포스트 혹이란 단어 딱 보는 순간 영어 같니? 영어가 아닌 것 같니? 영어가 아닌 것 같죠. 라틴어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요게 어떤 오류, 논리학에서 쓰는 오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맥을 보자. Suppose. 자 여기 가볍게 형광펜. Suppose. 그 다음에 우리 요 친구들은 기억나니? Suppose. Guess. 다 했던 것들이니까 가볍게 해보자. Imagine. 뭐 consider. 이런 표현들은 뭐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라고 출발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포괄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정신 좀 차리고 대답해라. 뭐라고 가정해보는데 포괄적인 얘기가 나오겠니?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겠니? 구체적인 예시지. 대답을 이렇게 잘고 어금니를 깨물어야 대답을 잘해요. 다시 한번 얘는 뒤에 뭐가 나온다? 구체적인 예시.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아 뭐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읽어. 예시구나라는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선호세요. 얘네들은 예시를 끌고 나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for example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For example. 가볍게 써놓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자. 갑니다. 한번 가정해보자. Suppose you see a man. 네가 한 남자를 봤어요. In a black jacket. 자 뭘 입었대? 검정색 자켓을 입었어. 그래서 hurry into a bank. 그래서 급하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은행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봤어. You notice. 네가 주목을 한 거야. He is nervously. 그가 아주 긴장된 채로 carrying his briefcase. 무슨 작은 가방을 하나 딱 들고요. And a few moments later. 약간 얼마 후에 you hear a siren. 네가 뭘 들어? 윙 하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요. You therefore 그러므로 너는 leap to the conclusion인데 요건 하고 갈까이더라. 매번 헷갈리니까 요건 잠깐 하고 갈까? 그래서 네가 결론으로 leap 한다는데 leap과 rip 구분되니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분하자 그랬어? R 들어간 rip은 이거 not이잖아. not 수확하다. not이잖아. not 됐지? 이건 긴 다리잖아, 다리. 됐니? 뛰다, 도약하다, 다리로. 이렇게 점프. 빨리. R 들어간 리브 뭐? not. R. 뭐? 수확하다. L 들어간 리브 뭐? 뛰다, 도약하다. 됐지? 그래. 창피하니까 빨리 가게, 빨리. 됐어. 외웠어? 지워도 되지? 간다. 다시. 그래서 네가 갑자기 결론을 수확하진 않을 거고, 결론으로 뭐 해? 점프해. 뭐라고 점프하냐? The man is the In the black jacket, 검정색 그 자켓을 입은 남자가 뭐라고 생각해? Robbed the bank, 은행을 털었다라고 생각해. 고개 들어봐. 어느 누구도 그냥 검정색 자켓을 즐기는 패션 리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이 에러는 뭐라고 알려졌냐? 포스트 혹 에러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각해봐. 네가 보고 판단 내린 거야? 단순히 선후관계야? 선후관계죠. 그래서 이걸 인과오류 또는 선후관계 오류라고 부릅니다. 즉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고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가 눈으로 안 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A 한 다음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인과관계 아니라 그냥 무슨 관계일 뿐인데 A라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단순히 B라는 일이 일어난 것뿐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버려? A 때문에 B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고기 들어봐. 억울한 까마귀 이야기를 우리가 사자성으로 했잖아.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배가 떨어진 것뿐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해서 O, B, E라기 대표적인 네 선후관계 혹은 인과관계 오류인 거예요. 비슷한 예로 이런 통계도 한번 있었어요. 어제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 교회에 다니시면 다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해봤더니 진짜로 교회에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뭐 한 거야? 안 다니시는 분들보다? 건강한 거야. 장수하고. 실제로 통계를 내봤더니. 냉정하게 얘기하면 선후관계 오류일 수도 있죠. 건강하니까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죽을 뻔 이러고 있는데 막 어디 막 맨날 관절염 오고 이러는데 교회 가 못 가. 못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됩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오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나온 김에 제가 여기 두 가지 더 오류를 좀 넣어놨잖아요. 요 관련된 논리학에 쓰는 오류 개념들을 몇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건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성급한 뭐요? 일반화의 오류요. 일단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써놓을까요? Rash generalization. 그 다음에 논리학에서 오류는 error란 표현을 쓰기보다는 사실은 fallacy란 표현을 씁니다. 이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우리 래쉬도 외웠던 거 기억나니? 엄마 내 슈마리어 래쉬 그러면서 성급한. 그지? 급한.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이건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끔 이런 게 있어. 가끔. 나를 한 36시간 막 카메라 한 6대 동원해가지고 관찰하는 거야. 그러다 내가 길 지나가다가 침 한번 찍 뱉은 걸 360도 파로나바로 계속 반복 보여준 다음 멘트 한번 넣는 거죠. 어쩌다가 제이는 이런 범법자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이 오류 중에서 수험생이 걸리는 오류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했어. 그렇죠. Gambler's fallacy. 도박꾼의 오류. 이건 뭐야? 봐. 내가 동전 던지기를 계속 한 거야. 근데 세 번 연속 안면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 돈 걸 때 어디다 걸어? 뒷면에 걸어. 무슨 생각하면서? 앞에 안면 나왔으니까 이번에 뭐가 나올 차례가 됐다? 뒷면 나올 차례가 됐다. 바보죠. 이번에도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똑같이 50%인데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 상관이 없는데 뒤에 일어난 사건하고 연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굳이 수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독립사건인데, 그지? 독립사건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수험생들은 언제 걸리냐? 9월에 수시모집 원서를 6개를 써요. 왠지 이 중에 한 개는 될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 6분의 1이 아니잖아, 바보야. 그지? 각각 그 수능 시험지마다 원서 제출한 것보다 뭐 확률들이 있는 건데 뭐라고 생각한다고? 6분의 1이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도박꾼의 오류입니다. 알겠지? 되니? 자, 그럼 이건 되게 간단하게 정리됐어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있는 우상 오류입니다. 이제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지? 자, 앞에 좀 보자. 우상 오류는요,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주창을 한 거고요. 우상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에 분위기 좀 우리 전환하자. 다시 너무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고 있어요.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낡은 관습이나 잘못된 생각을 깨자라고 하면서 네 가지 우상론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우상론을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래요. 그 아이돌,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 그 우상이라는 뜻이죠. 알겠니? 그래서 베이컨이 네 가지 우상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Idols of the, 이건 보고 나서 쓰자, Tribe입니다. Idols of the Tribe. 트라이브가 뭐니 얘들아?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족의 우상. 그럼 그게 뭔데? 부족의 우상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예를 들어서 꽃이 나를 보고 방긋 웃네? 뭐? 꽃이 뭘 널 보고 웃어? 개구리가 노래한다? 뭐? 뭘 개구리가 뭘 노래를 해?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의 오류야? 부족의 오류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가지 오류. The idols of the cave야. 이거 뭐의 오류야? 동굴의 오류. 동굴의 오류는 뭐냐? 내가 동굴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배운 게 전부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중국인을 3명 만났어. 근데 3명 다 공중도덕에 대한 예의가 없고 냄새나고 더러워. 그럼 모든 중국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 냄새나고 더럽고 공중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동굴의 우상이야. 내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자꾸 깨지니. Idols of the marketplace. 이건 좀 어렵다.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장의 오류인데, 시장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요, 시장에 가면 무성한 소문들만 있어요. 그 소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로만 있던 소문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카메라 켜놓고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증권사 찌라시에 뭐 이런 게 뜨는 거야. 뭐 강동원은 게이다. 증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강동원은 게이다란 말이 있는 그 순간 강동원을 뭐라고 믿어버리는 거? 게이라고 믿는 게 시장의 오류라고요. 오류라고 얘기했어. 됐죠? 또 팬클럽에서 와가지고 저 새끼 누구야 나오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오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봉황이란 말을 하는 순간 봉황의 존재를 믿으면 돼 안 돼? 봉황이란 말이 있으니까 봉황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실제로 믿는 걸 뭐의 오류라고 한다? 시장의 오류라고 합니다. 알겠지? 마지막 오류는요. 이건 간단해요. 시장의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 극장.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권위 있는 사람들, 공신력 있는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야. 야, 하버드 대학에서 그랬어. 무슨 교수님이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 되니? 라고 믿어버리는 걸 극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우상론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폐기 조금 있다 하고요. 그럼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 9강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 지었고요. 그 뒷페이지부터 마무리까지는 이제 현장 강의가 아니라 인강으로 제공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미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인사하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필기하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